去年ぐらいからの話ですけどね、そら去年ぐらいからあった話だ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具体的にそれが今さらに大きな進展があったという話は聞いていません。切迫した状況でしょうかと言え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네, 그 1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2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 3단계 5차 6차 회담이라든가 북미 협상 그런 것을 겨냥한 일종의 그 카드라든가 또는 시위성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길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보리 제재를 비롯해서 한국이나 중국 등 관련 국가들도 이전과는 달리 훨씬 더 강화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불안감보다는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더 악화, 그러니까 미국이랑 북한이 더 관계가 악화되면은 결국 그 화살이 저희 나라한테 돌아오는 게 저는 더 걱정이지, 뭐 북한 핵실험이 직접 뭐 걱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